오래 끓이지 않으셔도 돼요. 이미 육수가 충분히 맛이 우러나왔기 때문에. 오늘은 된장찌개를 준비했습니다. 된장찌개를 끓이려면 다시가 굉장히 중요해요. 근데 식판 때는 이런 다시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까보면 이 안에 이런 정도 양이 들어있는데 요거 갖고는 그 진한 육수 내기가 좀 부족해서 저는 멸치를 더 준비했거든요. 여기 이렇게 보면 안에 손질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. 이렇게 이 안에 검은 똥이라고 그러죠. 이걸 좀 제거해 주셔서 이거랑 같이 전자레인지 1분 정도 돌릴 거예요. 그러면 더 멸치 냄새가 고소하면서 비린맛도 안 나거든요. 버무러우시면 그냥 하셔도 되는데 저는 최상의 맛있는 맛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아까 그 다시팩에서 나온 이 다시마하고 붉은 새우 넣고 1분 정도 돌린 이 멸치거든요. 굉장히 바삭거려요. 이렇게 스푼도 밑에 많이 빠졌죠.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어서 이 물 이게 2리터 되는 정도의 물이에요. 한 2.5 정도 넣어도 되실 것 같아요. 그래갖고 한 25분 정도 육수를 푹 우릴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먹는 그 된장찌개 국물 양이 아니라 한 번 육수를 끓여놔서 국물만 넣어서 야채만 첨가하면 한 서너 번 먹을 수 있는 그런 된장찌개 육수의 양이거든요. 저는 이제 파를 다듬고 이제 팥뿌리를 끼쳐서 이렇게 말려놨거든요.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것도 넣으셔도 돼요. 준비 안 되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. 괜찮고요. 육수를 푹 우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느 정도 끓이면 불을 약하게 해서 은근하게 해서 통 이렇게 육수가 우러나오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. 이게 꼭 맞는 방법은 아니지만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. 근데 이 된장국 같은 거는 산뜻하게 끓여야 되지만 찌개 같은 거는 이렇게 육수가 깊은 맛에 좋더라고요. 저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는데 조금 더 끓이겠습니다. 그리고 멸치 구울 때 유튜브를 구독자님이 이렇게 신혼 분들도 많이 보셔서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건데요. 멸치 고르실 때 이 겉표면이 약간 이제 하얗고 은색깔 나는 걸 고르셔야 돼요. 개 중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약간 이렇게 놀이끼리 하는 게 있어요. 기름도 많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국물을 내면은 국물이 우수하고 이렇게 그 담백한 맛이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조금 비릿한 맛이 있어요. 암만 전자레인지에 1분을 날려가 없앤다 해도 비린맛이 나고 국물도 약간 이렇게 좀 텁텁하고 이런 맛이 나기 때문에 멸치 고르실 때 멸치를 잘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20분이 다 끓었어요. 그래서 이제 건져줄게요. 제가 이렇게 파 뿌리를 안 넣는 거는 이게 부러워요. 그래서 여기 꽉 차기 때문에 안 넣었어요. 저희 냄비가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한번 하얀 데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진국처럼 잘 우러났어요. 이제 된장 넣고 끓이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
된장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. 근데 이거는 이제 집 된장이라서 그러니까 집에서 담근 된장, 조선 된장. 그다음에 이건 시판된 된장인데 이거는 해찬들 재래식 된장에 이게 시판되는 된장치고 제일 집 된장에 가까운 거예요. 제가 예전에 영업집 했을 때 이거 썼거든요. 근데 이제 집에서 보통 시댁에서 이렇게 된장을 줘서 이 된장을 쓰면 너무 작았고 약간 실패하신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. 이걸 한 스푼 정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시판된 거 같이 반만 섞어 넣으시면 맛이 아주 정말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. 시판되는 건 암만 잘 한다고 해도 약간 좀 단맛이 있고 집된장은 개운한 맛은 있지만 너무 짠맛이 좀 강해요. 그래서 반반씩 섞어 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혹시 이제 집된장 없으신 분은 해찬들 재래식 된장이 제일 집된장에 가깝습니다. 네, 이게 육수가 아까 2.5리터 정도 되는 양이었었잖아요. 이제 끓고 나니까 한 2리터 정도 됐어요. 이게 근데 이거 아까 한 스푼, 이거 한 스푼 넣으니까 제가 맛을 보니까 약간 좀 싱거운 맛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근데 이게 조금 간간해서 괜찮아요. 이따가 두부도 넣고 또 이렇게 호박도 넣고 양파도 넣으니까 좀 싱거워져요.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일단 큰 숟갈로 한 숟갈씩 넣어 보시고 집집마다 된장의 염도도 틀리고 식성도 틀리니까 이제 봐가면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한 숟갈 반 정도 해갖고 모두 총 세 숟갈 넣습니다. 세 숟갈 넣습니다. 여기다가 마늘을 한 스푼 넣을 거예요. 간마늘 한 스푼 넣고 고춧가루도 한 스푼 넣을 거예요. 이렇게 해서 한 5분 정도만 끓여주겠습니다. 아까 제가 멸치 말씀드렸잖아요. 멸치가 제가 이제 한번 집에 있는 걸 골라봤는데 이렇게 노란 게 있어요. 이렇게 이런 것들은 끓이면 약간 비린맛이 좀 있고 쓴맛도 좀 있거든요. 이런 식으로 하얀 거 이런 걸로 고르셔야 돼요. 이제 된장 육수 베이스가 이걸로 마무리가 됐는데 가정집에선 이대로 드셔도 괜찮은데 이제 제 레시피 보고 어느 분은 창업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. 이런 분들은 여기다가 진짜 정말 소량의 미원을 조금 넣으시면 굉장히 맛이 이제 이렇게 좀 부각이 돼요.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넣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된장찌개가 이제 다 끓으면 된장찌개가 이제 질리지 않고 드실 수 있는 건데 매번 또 끓이기는 굉장히 좀 귀찮으실 수 있어요. 근데 이렇게 해서 완전히 식히셔야 돼요. 완전히 식히셔서 냉장 보관하시면 두고두고 드실 수가 있어요.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이렇게 이제 육수가 준비되어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이런 뚝배기에 이렇게 이 정도만 하시면 한 끼 드실 수 있잖아요. 그렇죠? 이렇게 해서 이건 두시고 드실 때마다 이런 식으로 드시면 돼요.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저는 뭐 여러 가지 많이 넣으시는 분도 있지만 버섯 종류는 넣으면은 좀 된장의 개운한 맛을 조금 이렇게 좀 없애는 것 같아서 저는 두부, 호박, 양파, 청양고추 이 정도만 넣을 거예요. 양파 먼저. 애호박도 한 반개에서 3분의 1개 정도만 넣으시면 좋아요. 두부는 이제 상표마다 크기가 다 틀리기는 해요. 근데 요건 좀 두꺼우니까 이거 가운데 한번 잘라주신 다음에 이렇게 깍둑썰기 쓰셔서 숟갈에 싹 들어올 수 있을 정도 크기가 좋은 것 같아요. 들어가야 개운한 것 같은데 뭐 청양고추가 청이에요. 근데 반 한 개 분량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집집마다 또 이것도 기호가 틀리시니까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 훨씬 더 맛있어요. 한 이 정도
김치찌개나 미역국 같은 거는 한 번 끓일 때마다 두 번 끓이는 게 훨씬 더 맛있는데, 이 된장찌개는 처음에 이렇게 야채 넣어서 한 번 처음 끓였을 때가 맛있어요. 자꾸 데우고 하면 텁텁하고 이 속에서 야채물이 나와서 이 된장찌개 그 깔끔한 맛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드실 만큼 이렇게 드시고 이런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까 또 이렇게 한번 드시고 다음에 또 드실 거면은 아까 해놓은 육수에다가 또 한번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소분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끓기 시작하셔서 한 1, 2분 정도만 끓이시면 될 것 같아요. 오래 끓이지 않으셔도 돼요. 이미 육수가 충분히 맛이 우러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바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